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빨리 모셔야죠. 아, 우리 염블리 염 차장님,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네. 그 윤세 사장님하고 내가 굉장히 친한 분인데 그렇게 보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만났다고 반가워하시대. 아, 예전에 이제 일요일 자주 할 때는 거의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뵀는데 네. 요새는 좀 제가 바빠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리 바쁘셔도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고요. 아,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이슈부터 체크하나요? 예, 오늘 그 일단 좀 할 내용이 많긴 많은데 네. 좀 최대한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그 이 어제 현대기아차 좀 주가 좀 안 좋았잖아요. 자동차가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거 좀 꺾인 거 아니냐 이런 좀 걱정들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 이제 담당 그 유지영 연구원도 있고 좀 알아봤는데 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 좋게 나온 건 맞습니다. 이 8월달에 글로벌 판매가 현대차가 14% 감소했고 기아차가 5.2% 감소했는데 뭐 내수는 괜찮았는데 네. 일단 해외 쪽에서 좀 판매가 좀 현대차 같은 경우 무려 17%나 감소함이 좀 안 좋았는데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게 네. 영업일수가 작년보다는 그 8월 달이 좀 줄어들었어요. 3 영업일수. 아. 네, 그래서 그거 감안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의견이고 특히 우리나라가 이 아직은 이 내연기관차 쪽에서는 그 일본의 도요다, 혼다 이런 거랑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도요다, 혼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국만 보면 현대차가 8.8% 감소했고 기아차가 6.1% 감소했는데 도요다와 혼다, 뭐 스바루라고 하죠. 이 세 개 업체는 각각 22%, 21%, 17%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성장폭이 훨씬 커요 일본 업체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이 어쨌든 미국에서도 다른 업체보다는 좀 선전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봐야 될 게 그 유정용 군이 좀 그 전해줬던 얘기가 그 인센티브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무조건 딜러를 통해서 차를 신차를 네네네. 구매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그 딜러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데. 네. 인센티브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 차종이 잘 안 팔린다는 얘기죠. 안 팔린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 예전에는 아시겠지만 도요다가 인센티브가 되게 낮았어요. 네, 현대차보다 네. 항상. 근데 이번에 보니까 두 달 연속으로 현대차가 도요다보다 인센티브가 더 낮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현대차 인센티브가 지금 8월 달에 2255달러로 전 그 작년보다 17%나 감소를 했는데 네. 도요다가 지금 2600달러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일본 차들이 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더 받고 딜러들이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차가 더 경쟁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수치만 봐도 그래요. 확실히 좀 이거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경쟁력 확보가 됐고 물론 이게 앵고 현상일 수도 있겠죠. 요즘에 좀 엔화가 또 강하니까 보통 엔화가 강하면 한국 차 경쟁력이 더 올라가긴 하지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대차가 지금 인센티브가 2017년 1월 이후로 최저 수준이라는 건 미국에서 뭔가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고 하긴 그리고 도요다 뭐 있나 캠리하고 뭐 아 갑자기 두 분 아 도요다 뭐 좀 지루해 보면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아니 뭐 좀 네. 지루해 현대는 막 체인지 많이 하잖아. 네. 아, 모델 체인지 같은 네. 것도. 근데 이게 어쨌든 좀 고무적인 게 네. 아직 제네시스가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신차가. 네. 이제 9월부터 투입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번 달부터 출시되는데 어쨌든 지금 8월 데이터는 물론 뭐 표면적으로 안 좋지만 내용은 괜찮고 네. 거기다 이제 9월부터 제네시스가 미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아반떼가 10월에 미국에서 현지 생산 들어가거든요. 아, 아반떼 끝내준다네. 네. 그래서 지금 하반기 모멘텀이 지금 현대차가 네. 사실 뭐 수소, 뭐 전기차도 물론 있지만 네. 본업은 내연기관 차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여기서도 뭔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9월달 데이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9월은 핑계 대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로 제네시스가 많이 팔리는지 그래서 네. 일단 데이터만 보면 뭐 자동차 쪽 아직은 뭐 걱정할 필요는 좀 없지 않나 네. 좀 이런 시각이고 그 다음에 유럽의 자동차 판매도 나왔는데 역시 뭐 내연기관 차는 정말 안 좋습니다. 뭐 10% 이상씩 감소했는데 프랑스가 전기차 그 친환경 차죠. 다 합쳐가지고 지금 그 시장 점유율이 그러니까 이 친환경 차가 전체 차 중에서 한 8.4%나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판매에서 노르웨이는 뭐 옛날부터 뭐 나왔던 얘기지만 원래 전기차 쪽 좀 강하잖아요. 70% 네. 전체 차 중에 70%가 지금 판매가 전기차 쪽으로 좀 되고 있는데 노르웨이가요? 네, 노르웨이가 만 대 중에 7,500대가 그 친환경 차예요. 판매된 거 중에 대단하다.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산유국 1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 근데 전기차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 그게 참 상징적인 거야. 예.
그래서 프랑스도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10% 넘어가면 뭐 네. 티핑 포인트라 그래가지고 대중화 시작점이라고 하는데 네. 프랑스가 지금 8.4%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7월 달에 거의 10% 됐어요. 네. 7월 달 판매가. 그래서 지금 어쨌든 유럽은 정말 바뀌고 있는 게 네. 데이터만 봐도 확인이 되고 있고 뭐 아까 김프로님도 좀 아침에 좀 잠깐 보니까 LG화 군사 얘기도 하셨는데 네. 이런 데이터만 봐도 뭐 전기차 쪽 좋을 것 같고 또 폭스바겐의 ID3라는 그 새로운 그 전기차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에 지금 이제 배를 실어서 이제 출하가 좀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네. 본격적으로 이런 게 판매가 되면 LG화가 이쪽에 납품을 하니까 네. 굉장히 좀 모멘텀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니까 잠깐 오면서 봤는데 네. 지금 10월 5일로 알려져 있는데 국제무역위원회가 LG하고 SK이노베이션 최종 판결 내리거든요. 네. 기사를 보니까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좀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좀 합의 안 하면 네. 이제 최종 판결 떨어지면 이제 미국 조지아 공장을 폐쇄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뭐 돈이 구체적으로 뭐 검역이 되던데 2조냐 막 뭐. 조 단위로도 나오더라고요. 네? 조 단위. 조는 예. 당연히 조 단위고 예. 2조냐 뭐 2조 넘냐 뭐 이런 얘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번 달에 진짜 한번 합의 될지. 아니 근데 2조 딱 되면 LG화학은 2조 캐시플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2조 받고 근데 그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2조를 받고 예. 앞으로 판매되는 거에 로열티를 또 받는 건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원천 기술은 LG화학이 갖고 있으니까 네. LG화학한테는 유리한데 SK가 좀 어쨌든 좀 잘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제 예산안 좀 나왔는데 예산안 뭐 간단히만 소개해드리면 일단 8.5% 확대 재정 이제 예고를 했는데 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어쨌든 지금 2년 연속 적자 재정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부채 늘어나니까 안 좋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금리가 지금 1%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금리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 부채는 거의 부담이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적자 재정 쪽은 크게 문제 될 건 없고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일단 투자는 무조건 뉴딜 쪽으로 가는 거고 네. 소비도 진작을 합니다. 소비 쿠폰을 일단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가 올해 3조에서 내년에 15조 원으로 확대가 된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소비 쪽으로 늘어나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 안 좋긴 하지만 정부에서는 어쨌든 소비 무조건 살리겠다. 이런 의지가 강력하고 경기는 뉴딜 통해서 좀 살리겠다. 그렇죠. 이런 쪽 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네. 근데 이제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제 회의를 하시겠지만 지금 한국판 뉴딜 투자 계획 관련해서 21.3조 원이 배정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국가에서 좀 주도하는 게 3개 정도 펀드가 있다고 합니다. 네. 하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이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인데 네. 이게 이제 2025년까지 매년 1조씩 6조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성을 하는데 핵심은 비대면, 그러니까 언택트, 바이오, 그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딱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잖아요. 네. 이 3개를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이쪽에 관련된 벤처 기업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많이 올랐어도 정부 정책이 이쪽에 좀 잡혀있기 때문에 네. 계속 여러분들께서 그 비대면, 바이오, 그린 종목은 뭐 잘 찾아보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도 이쪽 지금 그래서 비대면 하잖아요. 네. 미국 연결하고 막. 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그 여기 들어가는 이제 금액 중 매년 1조 원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세부 항목 따라 다르긴 한데 42% 정도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손실이 발생을 해도 네. 정부에서 일정 부분 보전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 약간. 예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밑단에 까는 거, 그죠? 네. 손실이 나도 이거부터 까지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일종의 사업을 하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자본금을 정부가 40조를 내고 뭐 민간이 뭐 100조를 냈다 그러면 아, 40조 까질 때까지는 민간은 괜찮다. 이런 구조가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간단히 네. 얘기하면. 근데 여기는 그 주로 중소기업들, 벤처들 네, 벤처. 도와주는 뭐 비상장 회사도 있을 거고요. 상장 회사도 네. 있고. 그쪽에 이제 적극적으로 좀 아,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벤처 VC 쪽에 안 그래도 돈이 엄청 많거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다 더 붙는데 그 핵심이 뭐냐? 디지털. 그러니까 비대면, 바이오, 그린.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그 보고서는 좀 이따 해드릴게요. 지금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아, 장 한번 보고 지금 벌써 1분 남았네요. 예. 오늘 일정은 중국에서 차이신 서비스 PMI 지표 발표되니까 보시고 네. 뭐 뉴딜 펀드 전략회의에서 어떤 얘기 나올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 오늘 좀 체크해 보실 게 외국인들이 요새 좀 많이 팔고 있는데 아까 윤재호 센터님도 그 얘기 하셨는데 이제 어제 미국에서 어쨌든 마이크론이 오랜만에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4% 반도체 장비주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과연 외국인들이 오늘 좀 이 IT 쪽에 좀 매수를 해줄 것인지 이게 훈풍을 좀 받아서 갈 것인지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 보니까 요새 제조업 지표가 좋아서 캐터필러
보잉 같은 민감주가 좀 올라갔는데 이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아무리 네이버나 이런 것들이 약진을 해도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거는 민감주가 많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한국 입장에서는 이 민감주들이 올라가야 또 지수가 레벨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경기 민감주들이 한번 움직이는지, 그래서 오늘 보실 건 스마트폰, 반도체, 또 경기 민감한 섹터가 일단은 좀 한번 시장을 이끌 수 있을지. CMO는 어떻습니까? CMO. 왜냐하면 아침에 파우치 소장도 네. 땡길 수 있다. 백신 땡길 수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으니까 땡겨지면은 저거는 나올 거는 거의 확실해 그죠. 보이고 치기가 땡겨지면 SK케미칼이라든지 이런 CMO 쪽으로 이제 실제로 생산이 들어갈 가능성이 더 땡겨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명히 호재죠. 그러니까 그 네. 미국의 질병관리센터에서도 11월 초까지 각 주구 보건 담당자에게 백신 배포 준비 완료하라고 네. 그런 얘기 나왔더라고요. 네. 그럼 11월 초까지라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대규모 생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업체들한테는 좋은데 네. 근데 문제는 SK 케미칼도 그렇고 주가들이 일단 엄청나게 좀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좀 선반영은 됐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또 계속해서 올라갈지는 한번 그렇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이 시작됐네요. 네. 일단 역시 예상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습니다. 요새 뭐 반도체 기업들 좀 주가 안 좋았는데 네. 미국 영향 받아서 좋고 삼성 전기도 좋고요. 그래서 일단 IT가 어제 오후장에도 IT가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IT 업종이 일단은 오늘 좀 강세 좀 출발하면서 예. 지수는 지금 22포인트 정도 갭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거의 한 2,400에 일단 오늘 뭐 장중에 터치할지 모르겠지만 오, 삼성전자가 예. 거의 2.5% 3% 가까이 오르네요. 예.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 제가 이따가 좀 한번 또 얘기할 건데 예. 어쨌든 호재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갈 때는 장이 좀 재미는 없는데 지수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너무 쏠려버리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일단 분위기는 좋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어제 뭐 HLB가 뭐 굉장히 좀 좋은 뉴스 나오면서 좀 움직이긴 했는데 오늘도 HLB가 좀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 좀 나오고 있고 예. 반도체 섹터가 좋아요. 그 삼성이 엔비디아 뭐 수주 받았던 얘기 나오면서 비메모리 예. 쪽에 후공정 업체죠. 테스나란 기업이 오늘 한 4.7% 반도체 장비 대표주인 원익 IPS가 한 3% 정도 급등하면서 코스닥 그대로 뭐 따라가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그래서 반도체가 오늘 주도를 일단 하고 있고 네. 코스닥에서 좀 빠지는 업종은 코엔텍이 이제 폐기물 업체인데 폐기물 업체가 좀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 메디톡스, 뭐 휴젤, 일부 바이오 기업들, 또 KG 이니시스 같은 이제 결제 업체들이 좀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좀 수혜 기업들이 네. 조금은 좀 오늘 우리도 약간 오늘 보니까 확진자가 좀 더 줄 것 같아요. 어제 네, 앱을 네, 보니까 맞습니다. 좀 줄었더라고요. 네. 아까 네. 오늘 200명대로 나왔는데 29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명 약간 안 되는 것 네. 같아요. 200명도 안 돼? 네. 200명 안 되는 오, 것 같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근데 그게 이제 10시 정도에 진짜 나오면 네. 또 약간 투자 심리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증권 신고서 제출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영향으로 오늘도 뭐 넷마블이 무려 4%나 또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는데. 다른 집안은 또 그렇게 돼버리네. 당시 네. 집안이 그냥 또. 자. 와, 근데 그게 공모가 네? 상당 기준으로 PER이 70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 가치 평가로는 진짜 이거는 뭐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 빅엔터, 아, 빅히트가 아. 상당 기준으로 하단 기준으로 한 50배 네. 되는데 사실 비싼 건 아니죠. 근데 워낙 지금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이제 다음 카카오 다음 대우니까 좀 보시면 좋겠고 LG화학이 역시 뭐 분사액이 나오니까 한 3% 정도 예. 지금 좀 급등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들 다 양호하게 일단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투자자별 동향 좀 잠깐 보면 외국인은 일단 약간이지만 35억 정도 좀 순매수하고 있어서 일단 최근 좀 매도에서는 약간 외국인들은 조금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섹터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오늘은 뭐 무조건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1위고. 아, 좀 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네.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많이 사셨으니까. 네. 네. 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좀 제가 뭐 저는 없어요. 없는데 네. 하여튼 아유 좀 예. 근데 보실 건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계속 전기전자 업종 매수 들어오는지 장중에 네. 한번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네.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압도적이고요.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업종도 한국카본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모처럼 좀 강하고 네. 전선 또 음원 음반 아무래도 빅히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 네. 풍력 뭐 골고루 다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위기는 일단 좋은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수혜 기업들 재택근무 지금 이제 태풍이 오긴 왔는데 네. 태풍 관련주들은 일단 오늘 좀 빠지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 근데 손해보험에선 또 빠집니다. 아무래도 또 태풍이 또 지나가면 네.
보험 또 아. 손해율이 좀 올라갈 수 있어서 아. 손해보험 업종에는 조금 오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코스피 업종 쪽에서는 오늘 경기 민감주들 그래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전기전자가 가장 세긴 세지만 네. 금융, 뭐 은행, 증권 또 이쪽도 괜찮아서 약간 좀 부진했던 섹터들이 오늘 좀 시장에서 그래도 부각받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젠가요? 염 차장님이 저기 아이폰 뭐 저거 늘리면서 이노텍 얘기를 선정하셨죠. 네, 네, 네. 어제 많이 올랐더군요, 이노텍이. 근데 이제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근데 네. 어차피 오늘 좀 준비해 온 게 있어가지고 네.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가 이제 그 얘기인데요. 뭐 그 이제 어제 제가 사실 약간 그 고밍치라고 대만에 네. 그분이 좀 굉장히 유명한 애플 애널리스트예요. 근데 네. 그분께서 뭐 뇌피셜로 뭐 진짜 화이 스마트폰 사업 철수할 수도 있다. 글쎄요. 근데 오늘 한국에서도 그 한국투자증권인가요? 그 보고서 보니까 네. 뭐 이분도 약간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뇌피셜만은 아니고 진짜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못 만들잖아요. 반도체가 없으면. 근데 물론 이제 중국이 디램을 만들 수는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품질이 낮거든요. 우리 보면 뭐 밥솥 같은 데도 들어가잖아요, 반도체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건 한국이 만들지만 그런 약간 이제 저급한 품질 있죠. 그런 거 중국도 만들 수 있어요. 뭐 계산기라든가. 네네네네. 근데 이런 걸 만드는 게 화웨이 입장에서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 한국 걸 갖다 써야 되는데. 그리고 마이크론 것도 갖다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가 지금 계속 이어지면 결국엔 아무리 뭐 사재기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내년 되면 화웨이는 뭔가 입장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뭐 화해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상태가 이어지면 결국 재고가 소진되는 순간 화웨이가 두 손을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애널리스트 그렇고 대만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걸 단지 뇌피셜로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결국에 메모리 반도체 어제 이제 김프로님도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이러면 하이닉스한테 엄청난 악재 아니냐. 그렇죠. 단기로는 그럴 수 있겠죠. 이게 빠져버리니까. 근데 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OVX라고 중국의 스마트폰 3사가 있어요. 오포, 비보 샤오미. 이 약자 네. OVX라고 하는데 이 기업들이 메꿀 수 있다는 거죠. 뭐 중국 사람들이 이거 쓰면 되니까. 그리고 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에서 삼성과 화웨이가 경쟁을 하는데 네. 다 유럽 사람들 이제 화웨이 거 안 사겠죠. 그럼 삼성이 그거 대부분 먹을 수가 있고 안드로이드 쪽에선. 그리고 애플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죠. 애플도 화웨이랑 경쟁을 하는데 또 특히 중국에서 비중을 늘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꼭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이러면 삼성만 수혜다 이러는데 그게 네. 아니라 삼성과 애플이 동시에 수혜를 받는 구조로 지금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삼성만 하겠다 그거보다도 네. 삼성, 애플 밸류체인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 섹터들은. 네. 그래서 계속 이게 우리 한국 업체들한테 전혀 나쁜 뉴스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또 투자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어제 나왔던 거죠. 엔비디아 차세대 그 그래픽 카드 이거 수주했다는 소식이 일단 나왔거든요. 원래 이게 8나노 공정에서 생산이 되는데 이 TSMC가 유력을 했었나 봐요. 일본 네. 대만 쪽 언론들은. 네. 근데 삼성이 이거를 일단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7나노는 그 TSMC랑 삼성이 같이 할 수가 있는데 8나노 공정은 삼성밖에 못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고서 예. 보고서 보니까 이제 8나노는 EUV는 아닌데 이게 그 7나노보다 이 원가가 훨씬 싸대요. 한 절반밖에 안 들어간대요. 네. 비용 자체가. 네.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 8나노는 삼성만 한다고요? 네, 삼성만 한다고 써 있다. 신기하네.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TSMC는 그냥 바로 7나노로 가 버린 거죠. 이 공정을 그렇게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네. 가성비는 그 8이 압도적으로 8이 낮죠. 예, 예. 8이 나니까 엔비디아가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싸요. 예. 그래서 히트 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삼성을 선택한 이유는 그거 같아요. 비용을 싸게 해가지고 판매가를 낮춰가지고 AMD랑도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앞서 나가겠다. 근데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이렇게 또 새로 나오면 PC 판매가 또 엄청나게 잘 되거든요. 아 근데 어쨌든 없는 뉴스가 많이 생기네. 네. 작년 재작년에 이런 뉴스가 아예 없었거든. 삼성하고 뭐 TSMC랑 뭐 어디다 주고 뭐 이런 얘기가 네, 저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네네네. 올해 들어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네. 거야.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삼성이 TSMC에 뭐 네. 뉴스 보면 안 좋은 뉴스 보면 멀었다 뭐 안 된다 네. 그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삼성은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조용히 저번에 퀄컴 수주했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IBM도 수주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엔비디아까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스마트폰 쪽에 집중돼 있었는데 이제 PC까지 넓히고 있단 말이에요. 수주를. 그리고 나중에 인텔까지 수주하면 네.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갖춰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굉장히
TSMC랑 이제 경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TSMC가 일단 50% 안에요. 예. 네. 그래서 점유율이.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 엔비디아 수준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기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 비메모리 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메모리 쪽도 요새 보니까 또 D램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이닉스나 이런 쪽도 그 저번에 김경민 연구원님 제가 보고서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그게 이런 화웨이 사재기가 그냥 단순 사재기라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게 계기가 돼서 계속 오를 수도 있다. 예전에도 뭐 이 화재 사고 발생했을 때 그냥 이걸로 끝나겠지 그게 아니라 계속 이어졌거든요. 과거에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D램 쪽으로도 단기적으로 좀 훈풍이 불고 있어서 좋겠어요 반도체. 예, 오늘은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반도체에 좀 날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이 그래픽 카드가 그렇게 비싼지 저는 어제 알았습니다. 이게 근데 그래픽 카드가 새로 나오면서 이게 성능 좋고 하면 PC 판매도 많이 늘어나는군요. 그죠. 그 요새 워낙 이제 또 PC 재택근무들도 많이 하시고 PC들 이제 많이 교체하려고 하시는데 네네네네. 기왕이면 새로운 제품 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픽카드도.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게 나오면 사람들이 또 PC 그 구매 욕구가 올라가니까. D램도 많이 팔리겠네. 예. 네. 우리는 저 노트북이나 뭐 저 아이들이 뭐 그거 사달라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뭐 최신이야? 그렇게만 물어보고 사잖아요. 아 그러세요? 하이닉스가 4.2% 3.3% 올랐네. 지금요? 네. 네. 오. 지금 현재 지수는 한 2,383, 한 20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고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도 물어보셔가지고 그냥 한 말씀 해드리면 이제 아까 질병 예방 통제했을 때에서 11월 초까지 각 주의 보건 담당자에게 백신 배포 준비 완료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백신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누구도 알 수는 없는데 네. 주가는 항상 기대감을 먹고 살거든요. 네네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언택트 쪽으로 많이 쏠렸잖아요. 지금 너무나 그동안. 근데 일부 좀 코로나 피해주들도 약간 아까 뭐 바벨 전략 얘기하셨는데 이거를 약간 이벤트성으로도 너무 지금 바닥들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 계신 분들도 조금 희망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면세점 제가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그 어젠가에 호텔 신라 목표가 올린 보고서 처음 봤어요. 호텔 신라를 올렸어요? 올렸어요. 어제 목표가를. 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올렸지 하고 내용을 봤는데 네. 저번에 한번 제가 그 호텔 신라 그 임대료 얘기해드렸잖아요. 임차료. 아, 인천공항? 네, 그 내용이에요. 아. 그 내용 기반으로 했는데 더 나쁠 게 없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감면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망하진 않는다. 2021년까지. 그러다가 갑자기 그 따이공 같은 경우는 지금 시내 면세점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구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백신까지 성공하면 주가가 엄청나게 갈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한국의, 뭐 한국의 주식 부자 그 서열이 이렇게 나와 순서가. 네. 그때 내가 아, 호텔 신라 좀 사도 되겠다. 아니 뭐 사라는 말씀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 잠깐 들었던 게 내피셜이지만 이서연 씨 시가총액이 더 높더라고. 이부진 씨보다. 이부진 씨보다. 그러니까 호텔 신라는 갖다 박았다는 얘기고 그렇잖아요. 갖다 박았다. 네, 그런 거 이제 제일 기획 좀 갖고 있지 않나 거기 이서연 씨가. 이서연 씨가 제일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 어쨌든 동생 호텔 신라 대주주인 네. 이부진 씨의 저기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 저기 그게 많이 줄었다 쫄아들은 거지. 예, 원래는 더 많았었을 거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다면 네. 뭐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그게 빠졌다니. 단지 많이 떨어졌다고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고 그 재반 조건을 잘 보셔야 돼. 이게 그러니까 네네. 이제 밑에 콘크리트를 깔아버린 거죠. 더 이상 안 내려가게 지하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임대료 감면이란 얘기고 거기서 이제 튀는 분위기는. 결국에 이제 백신이 되겠죠. 네. 근데 백신 기대감이 될 텐데 성공 여부는 모르겠지만 기대감만으로도 뭐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형 지금 말씀 잘못해 큰일 났어요. 지금 형 지금이냐고 막 지금 난리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힘들어요. 지금입니까? 아 이제 나이가 좀 들면 그런 기사를 보면서 한 번씩 생각해 본다는 네. 거예요.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되게 좀 재밌는 게 그러니까 뭔가 어느 애널리스트가 하나 딱 의견을 딱 강하게 내놓으면 약간 네. 분위기가 따라가요. 왜냐하면 호텔 신라가 네. 그 어제 보고서 내놓는 이유로 오늘 보니까 신세계 호텔 신라에 대해서 목표가를 올린 건 아닌데 내용들이 괜찮아요. 더 나쁠 게 없다. 그게 연달아 나왔고 LG화학이 저번에 그 100만 원 보고서 나왔잖아요. 처음으로 하나 그 윤재성 연구원님이 그 올렸거든요. 예전에 화학 1등이잖아. 예. 근데 네. 어젠가 그젠가 그 미래에셋 대우에서도 목표가 네. 100만 원으로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따라서 지금 올리는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누가 먼저 하느냐가 참. 그래요. 예.
뒤늦게 이제 좀 쫓아가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도 좀 흥미롭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도 깔끔하고 디테일 살아있는 정보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